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욕슨의 아들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욕슨 파크 랭리의 화드라 개발사에 의해서 조성된 욕슨 파크 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많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얻은 그 별명 욕슨의 아들 이 스티브 한이 욕슨 파크 한번 이렇게 조성된 후에 보여드린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영상으로는 이렇게 처음 보여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왔고 엊그저께도 왔고 또 내일도 옵니다. 내일 또 오전에 워크스루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다 완판이 됐거든요. 100% 솔드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입주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희 고객 많은 분들이 여기 후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사드려도 이렇게 뭐 사모님 저희 계시네요. 뭐 203호님 또 계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하여튼 올 때마다 정감 느끼고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욕슨 파크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가 막히게 조성된 워터파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 거 이쁘게 개발사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다른 데와 달리 여기는 타운십 오브 랭리한테 개발되고 나서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뭐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리는 랭리시청에서 랭리시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욕슨 파크의 관리비가 다른 단지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좀 낮죠. 다른 단지보다 욕슨 파크의 이런 큰 어메니티가 시 거기 때문에. 근데 시 거라서 아무나 사실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 욕슨 파크에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다도 이렇게 워터파크를 인조이 하시고 등등. 그래서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욕슨 파크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특히 한국 분들에게 우리의 그 기준이 좀 높잖아요. 다 워낙 이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 기준에 걸맞게 잘 지어진 어떤 점에 의해서 이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또 이렇게 한번 입주를 하시면 잘 이사를 안 나오세요. 네, 그래서 정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파악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욕슨 파크 이렇게 나들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도움 말씀 주실 에슬리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아까 제가 좀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은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욕슨 파크를 맞아요 조성된 후에 이렇게 지금 담아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저께 네 그저께 또 내일 오전도 8시에 또 워크스루를 하죠. 워크스루를 그렇게 아침부터 하냐고. 참 얘네들 인정도 없어. 8시부터 불러대가지고 네. 워크스루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네. 근데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욕슨 파크를 사람들에게 선호하고 네. 한번 들어가시면 잘 안 나오고 그쵸. 실제 매물이 이게 한 600세대가 넘잖아요, 단지가요. 그렇죠. 되게 네. 큰 단지인데 지금 100개밖에 없어요, 늘. 맞아요. 네. 네.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쵸? 한 가지씩 한번 좀 뭐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위치죠. 놀이터 저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카부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55번 버스가 이제 중간에 서리 한번 한 스탑 거치고 로이드역까지 한 번에 가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버스 교통편도 좋고 그리고 하이웨이 넘버 원의 접근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칼보스 여기 익스프레스로 네. 15분에 16분 정도? 네. 좀 그 버스 기사 좀 밟으시면 14분까지도 네. 엄청나게 진짜 익스프레스로 달리고 네. 말씀하신 하이웨이 원이 너무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저 HOV 네. 202번도 바로 코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전기차나 두 분 이상 타고 있는 네. 분들은 HOV 바로 가실 수 바로 있죠. 바로 가서 네. 오고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이건 그 행정은 이제 윌로비라 부르지만 네. 바로 그냥 그죠? 직진하시면 직진하시면 하이웨이 1을 지나쳐서 바로 월룩그로브 네. 동네도 그래서, 가실 네. 수 있고 그래서 거기도 뭐 상권이 또 엄청나고 맛집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정말 딱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분들이 이렇게 선호를 우선은 기본적으로 위치에 매료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랭리라고 하면 이제 보통 밴쿠버로부터 먼 도시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여기는 랭리 중에서도 윌로비 있고 하이웨이 원하고도 가까워서 실제로 직장을 뭐 버나비 밴쿠버에 계신 분들도 출퇴근을 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네. 메트로타운에서 리스팅 어포인먼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래서. 촬영 때문에 확 HOV를 타고 와서 좀 밟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29분 만에 네. 거기다 갖다 댔다는 거.
한 뭐 30분, 45분 정도면은 맞아요. 그래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랭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신 분들은 되게 멀구나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랭리가 뭐 말 타고 다닌다 그러는 그건 아니고 하이웨이 원과 접근성이 가까운 여기 욕심파크는 특히나 네. 출퇴근이 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저 어떤 특징도 욕슨 파크에 걸맞게 진짜 이렇게 워터파크가 있고 네.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네.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바로 뭐 수영복 차림으로 이제 파크에 나와서 물놀이도 하고 즐기고 하니까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무도 안 하는 게 자기 집 앞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잖아요. 많죠. 네. 욕슨 파크의 특징. 네. 오랜만에 한번 배틀 할까요? 네. 치징. 네. 배틀. 네. 레이디스 퍼스트. 욕슨 파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다리에서 이렇게 네. 바라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짜지 않았죠? 네. 네. 이건 진짜 그야말로 라이브로 자 네. 먼저 하나씩 대시죠. 네. 제 지금 앉은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면요. 네.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한국의 아파트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에어컨 실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리빙룸뿐만 아니고 방마다 다 하나씩 있다는 거. 네. 그게 엄청난 장점이죠. 요즘 같은 이런 더위에는. 그것도 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실외기가 보인다는 거는 한국처럼 네. 이건 중앙난방이 아니고 네. 그쵸? 무슨 병원이나 뭐 학교처럼 전체가 다 도는 그런 그 아파트. 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짓는 그런 콘크리트 콩구도는 다 보통 그렇지만 네. 일반적으로 여기는 개별 네 개별 난방 개별 이런 냉방 시스템이어서 쓰신 만큼 하이드로에 네. 포함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히트 펌프 시스템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 난방 있잖아요. 네. 일렉트릭 베이스볼 쓰는 것보다 좀 더 열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겨울에도 똑같이 에어컨을 난방을 틀면 느긋한 바람이 네. 나오고 각 방마다 있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층 콘도에 쉽게 없잖아요. 에어컨 히트 펌프 시스템이 네. 네. 저층 콘도에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야, 콘도 요즘은 다 에어컨 있는데 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층 콘도는 좀 드물잖아요. 네. 보통 고층 콘도는 있지만 첫 번째 에어컨 네. 저는 그 당연한 거지만 그 에어컨에 지금 보이는 이 솔라리움 네. 창문이 다 열린다는 거 지금 이미 이렇게 몇몇 유닛들이 많이 열어두셨어요. 네. 오늘같이 또 바람도 잘 부는 날에는 그렇죠. 또 바람도 잘 시원하게 통해서 또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도입됐을 때 이게 벌써 어느덧 욕슨 10년째 넘 욕슨 클릭은 벌써 10년이 좀 네. 됐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막 신기했거든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네. 다 열리고 닫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개발사들도. 근데 역시 콘코드 퍼시픽이 네.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하이라이즈에 또 하이라이즈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네. 너무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피처는 그 화장실 바닥 난방이 되는. 그 피처를 제가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씻고 나오면 항상 좀 추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이 되니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화장실도 가셨기 때문에 또 생각나는 게 anti-fog mirror라고요. 네. 김서림 거울 방지. 네. 네. 방지 거울 뭐 whatever. 거울 방지 방지 거울. 뭐. 그래서 이거 뭐 끼끼끼끼 할 필요 네, 없다는 거죠.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른 그죠 거울보다는 김이 덜 서리게 하는 특별한 거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3 다시 한번 솔라리움으로 나오면요 바베큐 2 바베큐 가스 수컵이 있다는 거 아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좋죠 가스 네 맞죠 그래서 이 그릴을 그냥 프로페인 매번 바꿀 필요 없이 네. 가스에 딱 또 가스가 관리비 관리비 포함이에요 포함이니까 네. 막 써도 돼 네. 매일마다 바베큐 그냥 막 해도 되는 네.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죠. 네. 네. 지금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발코니 좀 나왔으니까 발코니 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다른 막 콘도 가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실제로 집 보여드리고 나오는데 막 물이 네, 맞아요. 맞아요. 발코니를 청소를 했나 봐요. 물이는 확 네. 떨어지고 있더라고. 네. 너무 보이죠. 공감하실 분이 계시고 그게 보통이니까 네. 여기는 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수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막 욕슨 크릭은 맨 처음에는 이 수도관까지는 뽑지는 않았어서 네. 버킷으로 들고 와서 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욕슨 파크는 수도를 아예 만들어놨죠. 발코니에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물 탁 틀고 쫙 시원하게 쫙 해도 전혀 뭐 컴플레인 예. 없고 컴플레인 없이 깨끗이 맞습니다. 유지할 네.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장점은 사실 엄청난 뭐 메인 피처라기보다는 있으면 너무 좋은 베드룸 안에 워크인 클로젯 안에 미니 세이프가 있어요. 아 금고. 네. 네. 금고가 있어서 한국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 그 세이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귀중품을 여권이라든지 귀금속을 보관을 하실 수 네. 있는 금고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깊이가 깊지 않아서 네. 네. 이 저 귀걸이 정도? 네. 팔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여권. 반지 네. 그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큰일 뻔했어. 아. 여기는 모든 유닛이 다 주차장이 두 개라는 거. 와. 그렇죠. 이거 대박 아닌가? 이게 엄청난 피처죠. 요즘은 사실. 점점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잘 안 주잖아요. 네. 그리고 시에서도 웬만하면은 이제 자전거 타고 뭐 하라고 잘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목숨파크까지는 다 모든 게 다 주차장 두 개. 그렇죠. 원베드룸도 심지어. 심지어 원베드룸도 두 개가 다 주차장이 두 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모든 유닛에는 스토리지가 하나씩 포함이 되는데요. 그 스토리지가 주차장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 거. 와.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죠. 그렇죠. 네. 스토리지도 나왔으니까. 네. 스토리지를 이렇게 이게 롤업이라고요. 샷다. 샷다맨이 아시죠? 우르르 올리거든요. 네, 바로 자기 주차장 뒤에. 근데 깊이도 괜찮고. 네. 깊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 있어.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전기 주차하기에 네. 딱이고 뭐 거기서 뭐 냉동고도 집어넣고. 그렇죠. 냉장고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래서 뭐 생선 같은 거 쇼핑해서 주차장에서 트렁크 열고 거기다 바로 쟁여놓고. 네. 너무 좋죠. 바로 지금 필요한 음식들이 아니면 거기다가 보관해 주실 수 있고요. 저는 어쨌든 깊이도 그렇고 높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스포츠 장비라든지 보관하실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전기가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좀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진짜 생각이 깊었던 게 개발사가 전기는 쓰면 누가 내느냐. 네. 이게 다 같이 공용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뭐. 그렇죠. 근데 네. 그 전기가 자기 그 두꺼비 집으로 연결돼 있어. 네. 라인을 따서. 와. 너무 엄청난 거죠, 그쵸. 사실. 그래서 거기를 똑 하면 안 돼. 네. 그 메인 거기 이제 네. 집에서. 네. 그게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게 전기가 제 거였으니까. 저기. 3. 2. 그 저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해놓으면 이긴 거죠. 있을 네. 리가 없을 텐데. 있습니다. 네. 오. 네. 네. 스토브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스토브가 가스예요. 네. 가스. 아, 가스 스토브죠. 네. 가스 스토브가 졸라리움의 바베큐 훅겁과 마찬가지로 트라라피의 포함입니다. 그렇죠. 내추럴 가스가 네. 스토브가 딱히 따다닥 들어오고. 네. 얼만큼 쓰시던지 사실 다 포함이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 스토브가 이중으로. 되게 디테일한 거네요. 디테일. 뭐라고 하죠, 그거를? 네, 저도 스토브. 약간 쿠킹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게 버튼 살짝 누르면 하나가 열리겠다가 또 전체 누르면 두 개가 다 밑에까지 열리는 그렇죠. 네. 그런 모델이어서 근데 그게 왜 좋죠? 쿠킹하는 어떤 입장으로서는? 저는 쿠킹을 하진 않지만 둘 다 굳이 적은 양의 요리를 하는데 이 전체 오븐을 쓰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적은 양의 요리는 작은 스토브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델에 그 어플라이언스를 집어넣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벽난로 무버블 맞아요. 네.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벽난로가 혼자서는 안 되고 저기 도움을 해서 맞아요. 벽난로가 치우면은 좀 더 리빙 공간이 넓어질 수 있고 맞습니다. 그 벽난로 네. 보통 어디다 갖다 두시죠? 솔라리움에 많이 두시죠. 솔라리움에 많이 네. 두십니다. 솔라리움 많이 두는 이유가 겨울에는 난방이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네. 안 되니까 난방까지는 없거든요. 네. 솔라리움에 너무 많은 걸 바라실 것 같은데 난방까지는 아닌데 그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 갖다 놓고 그 위에 실링 팬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돌고 있는데 네. 실링 팬이 돌면 드듯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솔라리움을 네. 겨울에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창문을 다 닫으면 보통 우리 발코니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끼 껴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늘 항상 창문이 딱 있기 때문에 아주 맞아요. 잘 이쁘게 쓰시죠. 사실 좀 놀라웠던 게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지금 솔라리움에 다 아웃도어 퍼니처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그 없는 집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맞습니다. 네, 솔라리움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진짜 나가서 네. 이렇게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파크 뭐 가까우니까 맞습니다. 그죠? 한 바퀴 돌고 와서 책도 읽고 뭐.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나오면 이게 뭐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욕슨 파크 내일도 와야 되지만 욕슨의 아들러서 이렇게 또 한번 자주 오면 너무 좋죠. 네 자주 오고서 네. 지금 특히나 콘도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쪽 네. 파크.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요. 네 늘 좀 바람이 시원하게 이렇게 불죠. 네. 네 여기 또 산도 보이고. 저는 사실 이 마운틴 뷰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네. 네, 꼭 이 파크 뷰가 아니더라도 저 산을 향해서도 보이는 뷰 유닛들은 네. 너무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네. 네, 저도 그 나이가 들면서 원래는 이렇게
water view, 너무 굴렸네요. 네. water view, 물 view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산을 보니까 네, 마음이 좀 친구 같아. 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전 아직도 워터뷰를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네. 산뷰도 너무 좋다는 거. 여기 네. 골든이어스 브릿지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 맞아요. 오늘 날도 너무 좋아서. 네. 네. 배터리가, 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네. 욕순 파크 현장에서 알려드린 스티브 한, 애슐리였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